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적조 생물의 밀도는 이미 남해보다 높고 적조띠가 장기간 머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최대 고비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조사한 포항과 경주 연안의 적조 생물 밀도는 밀리리터당 최대 2만 개체, 영덕과 울진 연안도 1만 2천 개체로 올여름 적조의 진앙지격이었던 남해 연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폭염으로 경북 동해안의 수온이 25, 6도까지 오르면서 이틀 전부터 적조의 중심이 남해에서 경북 동해안으로 옮겨온 겁니다. 수온이지, 수온하고 영향이 큽니다. 수온이 조금 올라가고 일조량이 이렇게 받쳐주면 또 밀도가 또 이렇게 증가되고. 여기에다 북상 중인 적조가 해류 영향으로 울진 앞바다에 머물면서 양식장의 피해 범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울진군 기성면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3만 마리가 떼죽음했고, 적조가 연안으로 밀려온 포항의 양식장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선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울진의 양식장 17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112만 마리, 시가 42억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적조는 폭염이 절정인 다음 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 변수가 없으면 다음 달 하순까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